안녕하세요, 김 기사입니다.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중심뼈 이동에 사용되는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가끔 스파인 리뷰 영상이나 파일들을 보시면 캐릭터의 무게중심이나 다른 부위의 중심부에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본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파인의 직선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기에 두 개의 본을 이용해서 이동 경로를 곡선 형태로 만들어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한 세팅입니다. 흔히 우리가 접하는 애프터 이펙터의 이동에서는 이동선에서 바로 베이지 곡선이 편집이 가능하지만 스파인에서는 불가능하게 만들어진 세팅법입니다. 스파인의 베타 버전에서 베이지 곡선 편집 화면이 추가되어 기대는 하고 있으나 이동 경로에 곡선 편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스파인에서 애프터 이펙트와 같은 이동 경로에서 베이지 곡선 편집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세팅으로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스파인에서는 특정 본에서 1 지점에서 2 지점으로 이동 키를 입력했을 때 직선 이동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베이지 곡선의 편집은 이동 속도만 조절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개의 본으로 이루어진 트랜스폼 세팅은 곡선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두 번째는 반원으로 움직이고 있고, 세 번째는 큰 원으로, 타원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에서 보시면 두 개의 본으로 이루어진 트랜스폼 세팅으로 직선 움직임이 아닌 의자에 자연스럽게 앉고 일어나는 듯한 애니메이션을 키두 개로 자연스럽게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이런 세팅과 애니메이션 키를 잡는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세팅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키 세팅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먼저 세팅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첫 번째 본을 캐릭터의 중심본으로 가정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두 번째 본을 생성합니다. 이후 캐릭터 중심본을 선택 후 새로 만들기, 트랜스폼 제약 조건을 활성화하시고 두 번째 본에 바인드 시켜줍니다. 매치를 활성화하시고 링크 슬라이드를 활성화하신 후 수치를 50% 입력해 볼게요.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무지 간단합니다. 이제 애니메이팅에서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애니메이팅의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Y축인 높이를 움직여 일정한 키를 만들어줍니다. 2. X축인 넓이를 움직여 일정 키를 만들어줍니다. 3. 베이지 곡선 편집에 들어가 Y축은 직선 형태로, X축은 곡선 형태로 편집합니다. 그럼 잡아볼게요.
캐릭터의 중심본이 곡선 형태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졌어요. 다음 편에는 2.5D 메쉬와 뼈의 세팅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튜토리얼에서 뵙도록 해요.